크리스틴 스튜어트.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트와일라이트 여주. 남주랑 진짜로 사귀고 연인 관계까지 갔었는데, 이분도 졸라 기구하더라. 바람 피고, 뭐 되게 유부남이랑 뭐 연애하고 막, 별별 진짜 그 고초를 겪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뭐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연애사 보면은 진짜 기구해. 예. 진짜 다사다난한 그 할리우드 스타인데 지금은 또 레즈비언이랍니다. 어지러질하지. 여기가 참 그 서구권이 참 어지러질한 것 같아. 레즈비언 됐다가 뭐 무슨 뭐 뭐 할아버지랑 사귀었다가 뭐 성전환 수술해버리고 막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 어휴, 의상이 의상이 좀 세네. 곧 인방에서 자주 보일 게임이라는데. 아, 항아리 게임 제작사가 또 다른 쿠소 게임을 만들어냈군요. 암벽 등반이네. 클라이밍 게임인데, 조작감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조작감이 참 불쾌했던 기억이 있는데. 해줄 거지? 아이, 안 할 것 같아? 무조건 해야지. 출시 당일날 해버리지, 나는. 아, 여기 떨어지는 거 진짜 안쓰럽다. 야, 요런 재미구나. 야, 요거 언제 출시됩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미 하고 있구나. 오. 오늘은 안 할게요. 죄송하지만. 예, 저 오늘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안 해. 날 잡고 해야 돼. 날 잡고 하자. 지금은 해봐야. 속기사들이 쓰는 이 자판기도 엄청 특이하게 생겼던데. 엄지까지 같이 써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타자를 쓸 수 있구나. 야, 뭐 1000타 넘겠네. 평균 타수가 1470타라는데? 와. 나는 500타 정도인데. 개빠르네. 2000타. 이거 한때 꽤나 논란이 됐었던 줄리엔강. 줄리엔강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3개월이면 이긴다. 해당 영상은 지금 사라졌나 보다. 원래 줄리엔강 채널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 3, 2, 1.
꼴등인지 뭐 상관없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내 자신만 믿으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꼴등 얘기해도 뭐 그냥 의견이에요. 아, it's okay, no problem, I don't care. 아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겨요. 지금은 못 이겨요. 형은 프로페셔널이니까 난 그냥 웨이트만 하고 격투기도 오랜만에 했으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아 근데 뭐 3개월 정도 내가 훈련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 뭐 확신에 찬 내용, 확신에 찬 눈빛인데, 그지? 내가 지금은 웨이트 위주로 하고 있고 하지만 내 안에 잠재된 이 격투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3개월 바짝 하면은 김동현 이길 수 있다. 일단 우리 체중이 내가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 리치도 길어요. 짧지 않아요. 나 뭐 이거 이 렌즈도 와이드 앵글 렌즈예요. 내 팔 봐봐. 팔도 안 들어가요 여기. 아니 뭐 이거 그라운드보다 아마 입식 얘기한 거예요. 그라운드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형은 그 완전 월드 클래스예요. 그라운드 하는 거 주짓수. 입식 타격 룰로 하면, 입식 타격으로만 붙는다면 난 김동현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영상을 찍었죠. 어떤 룰이든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킥복싱 룰로 3개월 훈련을 하면 이길 수 있다. 3개월 정도 내가 훈련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굉장히 설레이고 다시 운동하게 만드는 바로 웨이트 팀에서 우리나라 많은 선수들하고 스파링하는 이유가 시합을 못해서 지금 시합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을 놓고 현역 줄리엔 강이 이겼다. 너무 진짜. 스파링과 시합은 또 다른 문제. 스파링은 같이 그냥 몸을 섞고 서로 교류하는 이제 훈련이지 스파링이 절대적인 그 결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줄리엔강이랑 예전에 같이 진짜 한 10년 전에 스파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한 스파링이라기보다는 외도 스파링처럼 했었거든요. 기본기도 좋고 신장도 크고 위치도 길고 기본기도 너무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줄리엔강이랑 싸움 순위 같이 언급되고 많은 분들 이야기해서 미미킴TV 스파링 컨텐츠로 모시고 싶었는데 진짜 선수로서 뭐 경기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스파링 하자는 말 자체가 부담이 내일도 상관없습니다. 이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선수들하고 난 받아들이겠다. 저 경기가 아니라 스파링 정도면은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제 이 이후의 후일담이야. 아무튼 오늘 핵심 질문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줄리엔 강과 싸우려고 하는 솔직히 좀 무섭다. 와 무섭죠? 아 누가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 무슨 무서워? 아니 나 진짜로 내가 이해 잡아. 와 이거 어떻게 벗었나 이거. 아 진짜. 근데 저는 실제로 줄리엔 강이 봤는데 진짜 캡틴 아메리카 그 자체입니다. 그분 뼈대가 달라요 진짜. 지금 오늘 촬영하는 전날 어제 라디오에서 제가 나와서 줄리엔 강 얘기해서 와 줄리엔 강 나왔어요. 근데 아 이거 얘기하기 많이 편집됐어요. 제가 너무 세팅을 많이 해서 방송에 담을 수 없다. 없나봐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줄리엔강 피지컬이 없으니까 3개월 훈련하면 김동현을 이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거 말하지 마. 몇 년 됐잖아요. 훈련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연락이 없다. 와 이게 제가 너무 레슬링 세니까 이 타격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와 이 타격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라고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야 이게 참 이건 어떨까요? 선수가 말하길 일단 이것만 봤으면 좀 까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걸로 밥벌이를 했던 사람이고 이게 내 직업이었는데 아무리 신체 조건이 뛰어난 저 그래봤자 일반인인데 난 하루 종일 이거 격투를 한 사람이고 3개월 빠짝이 하고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열받는 그런 일이었나 봐. 보호대 다 끼고 스파링하면 줄리엔 강이 김동현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논란이 다음 질문으로 약간 때리죠. 근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이 싸움 체력은 3분 안에 호족되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세게 얘기했네요.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요거를 보고 줄리엔 강이 좀 저 뭐야 다른 어떤 다음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넘어가도록 하죠. 예, 저도 김동현이 그냥 이긴다고 생각. 왜냐면 난 좀비 트립을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절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연구하고 그 기술을 갖다가 연마하고 그 기술을 갖다 몸에 익히고 귀가 다 만두귀가 될 정도로 귀가 막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뒤틀릴 정도로 하루 종일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하루 종일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들이대 버리면 그냥 죽여 패고 싶겠죠, 진짜로. 러시아 헬창 죽이는 거 못 봄? 진짜 죽여. 그니까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저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인이랑 저도 이제 뭐 일반인이랑 이렇게 그 저 재미로 그 링에 서본 적이 있지만 일반인이랑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죽일까봐. 저는 두려워요. 제가 진짜 잠깐 진심 살짝 나와서 툭 쳤는데 기절하거나 죽을까봐.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그랬던 거거든요. 예. 킹기훈이랑.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이제 유단자들? 그리고 좀 저같이 이렇게 좀 연마한 사람들은 죽을까봐 못 때리겠어요. 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때 그냥 좀 예능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맞으면서 그랬는데. 아, 좀 굉장히 좀 공감이 가요. 김동현 선수님의 저 이야기가 굉장히 좀 공감이 갑니다. 예. 예,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김동현 주행간 예. 가지고 놀 수 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고 다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되게 웃기다. 여자한테 좋은 오빠로밖에 안 남는 남자들. 콩벌레 맷찜질 영상 다시 보입니다. 여자한테 좋은 오빠로밖에 못 남는 남자들. 진짜 재밌네. 좋은 오빠.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남자로 안 느껴져. 남자로 안 느껴져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죠. 전 이거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로 안 느껴져.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거절 멘트가 남자로 안 느껴져. 이 또 있고 하나 또 있죠. 예.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거. 예. 알죠?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말들. 요거 골 때리는 말이야. 요거 진짜로. 왜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음 주에 연애하더라고. 네, 당해봤거든, 이거. 난 이거, 이 말, 난 이 멘트 진짜 나는, 당해봐서 알아. 다음 주에 카톡 프사 바뀌어 있더라고.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됐어. 그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누군가에 따라서, 누군가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연애할 준비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군가에 따라서 다른 거야. 진짜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진짜 여자들이 박쥐들 같다라고 하는데 아이키 뭐지? 애들아 채팅 이쁘게 치자. 방송하는 사람 상처가 아 우리 오훈이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런 그 거절의 의사가 돌려 애둘러 얘기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아도 너무 잔인하고 마음 아프죠. 예. 그러니까 애둘러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오빠랑 나랑 보는 그 서로 보는 곳이 달라. 나는 좀 더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또 자상하고 더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있고 좀
남성적인 매력이 큰 더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 오빠는 내 눈에 안 차. 조건 미달이야. 아무리 날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래도 그 마음이 나를 설레게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내가 미안해. 진짜 좋은 사람인데 남자를 안 느껴져. 이게 나을까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 말에 리액션을 하죠. 왜 항상 이런 패턴으로 스탄건 쏘는 거지? 그만 좀 해가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거지. 빵키 뭐지? 괜찮아 코트는 다 괜찮아 삼. 오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네. 남자들이 여자들 말에 공감해주고 뭐 그거 있잖아.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 보이는 방법 별거 없다고. 오늘 너무 춥지 않아? 춥지. 오늘 되게 날 쌀쌀하더라. 안 그래도 옷을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진짜 맛있어 보이네. 우리 저기 가서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 맞춤 그 전략. 이걸 했을 때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자상하구나. 생각보다 이 사람 참 자상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한대. 잘 보이려고 애쓰네. 참나.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한 남자는 나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라고 느끼게 된다. 매력적이지 않다 라는 거야. 그럼 리액션을 아예 안 하면 되냐? 리액션 제대로 하는 방법. 진심으로 하라고. 어렵다. 근데 뭔가 심층 분석인 것 같은데 이게. 여자가 카톡으로 나 취했어 히히라고 하면은 뭐라고 답장할 건가요? 나 취했어 히히라고 하면은 진짜 나한테 호감 있는 여자가 오빠 뭐해? 나 지금 취했어 히히 라고 하면은 다들 아마 이 대답할걸? 술 적당히 먹고 일찍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지 않나?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지. 적당히 먹고 집에 들어가서 얼른 자. 이렇게 하지 않나? 누구랑 마시고 있어? 얼마나 마셨는데? 그 정도 마시면 취할 만하지. 팩트를 물어보는 답장을 하면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답장을 해라. 목소리 듣고 싶어. 야, 너무 단도직입적. 야, 어떻게 이렇게 취한 모습도 궁금하다. 취한 목소리 듣고 싶네. 나 너무 싫은데. 나는 이런 멘트가 너무 싫다. 내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나 봐. 목소리 듣고 싶어. 와, 이건 진짜. 목소리 듣고 싶어. 우리가 하면 고소장날 나와요. 목소리 듣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알겠어 이따 전화할게 라든지 아니면 바로 전화가 오겠지. 앞으로는 저도 좀 목소리 듣고 싶어 이렇게 해볼게요. 되게 좋은 얘기네.
아기 때는 근데 당연히 엄마한테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 엄마가 가버리면은 어 그치. 손가락 빠는 습관이 있는 아기가 이제 커가면서 손가락 빠는 습관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격요법을 써주네. 나는 손가락 문어야. 어. 아프니까 사장이다. 자영업자 사장님들 이용하시는 커뮤니티죠. 저 만원 진짜 옛날 만원이구나. 30만원에 판다는데? 1차 만원권이었대. 옛날 1차 만원권 장당 28만원에 판매합니다. 코... 개이득이지. 처음 봐. 연예인들 다루는 이 디스패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들 저 그때 이제 그 서련이랑 지코랑 사귀었을 때지. 저때 레전드긴 했지. 어, 택시에서 내려서 호다닥 뛰어가는, 예. 저때 진짜 난리 났었지. 아, 신세경이랑 정현이랑도 사귀었었구나. 투표, 사생활 침해다. 알바노, 아무 문제 없다. 어, 이거는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사생활 침해다. 요건 사생활 침해지. 요건 사생활 침해지. 에서 여성의 날을 맞아서 남녀 2인 1조 출동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인터넷 설치 AS 설치 기사님들이 출장 방문할 때 어, 남자분 한 명, 여자분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2인 1조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어,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의 날에만 투입되는 분들이네 이분들은. 여성 1인 가구가 느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그래,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뭔가 좀 정수기 설치 기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뭐 가스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낯선 자들이, 낯선 이들의 방문, 혼자 사는 사람의 집에 낯선 이들의 이 방문이 조금 뭐 무서울 수 있지. 어.
무서울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이걸 뭐 페미 같은 걸 몰아갈 건 아니고 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좀 큰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 나도 가끔씩 누가 오건 아줌마가 오건 아저씨가 오건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오는 게 조금 그럴 때가 있긴 해. 나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남녀 갈라치기로 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봐. 어. 이것도 갈라치기네. 대한민국 21살 차이. 21살에 휴학하고 떠난 2년간의 세계 일주. 21살에 월 6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이유. 아이 뭐 휴대폰도 가지고 갈 수 있고 뭐 많이 좋아졌잖아, 근데. 한잔해. 많이 편해졌잖아. 네, 한잔해. 빵키 뭐지? 오랜만입니다. 경수님 고맙습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유튜브에 진짜 이쁜 커플이지. 남자분 하반신 마비, 그리고 여기 지은 이분은 이제 그 과거의 가수였고 걸그룹 시크릿 송지은, 추락사고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진 유튜버 박위, 둘이서 너무 이쁘게 잘 만나고 있지.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은아, 내가 휠체어 타는 게 불편하지 않아? 지은이가 이러더라고요. 오빠, 여자들은 데이트할 때 구두 신고 다니면 어딜 가든 불편할 때가 많아. 근데 오빠가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오빠 가는 길 따라가면 오히려 뭔가 편한 길만 가게 돼.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 가장 따뜻한 대답이었다. 마음이 참 이쁘다. 동화 같은 연애를 하고 있네. 치타랑 1대1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치타는 난 솔직히 주먹으로 못 이겨. 주먹으로 난 못 이기는데 난 벽돌 하나만 있으면 난 이겨. 전에도 내가 얘기했었지. 치타는 벽돌 하나면은 이길 수 있다. 표범이랑 치타랑 다르다. 제규어랑도 다르고 요 정도 몸집 체구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과 맹수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 뭐 저 뭐뭐 있죠 여러분들? 표범 있고 치타 있고 제규어 있고 하나 또 있어. 블랙팬서 개그 흑표범? 저 이런 애들. 아무튼 그 딱 서열이 사자 호랑이 바로 밑에쯤에 있는 애들. 퓨마 이런 애들. 근데 이 치타랑 1대1 맞다이 까면 이길 수 있는지. 뜨겁게 달궜던 대결 주제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치타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게 가능한가? 입니다. 조건은 하루 동안 굶은 치타와 데스매치를 벌여야 하는데요. 무기는 철제 빠따 하나만 주어집니다. 어? 여기 너무 쉬운데? 빠따 하나면은 치타는 강익이지. 승리 시에는 5억을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나 제발 보내줘. 나 제발 그 세렝게티 초원으로 보내줘. 장소는 사바나 초원 한복판으로 근처에는 숲을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데스매치에 도전하겠냐는 강익이지. 사람들 답변이 갈렸는데요. 커뮤니티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타 존나게 뛸 때 태클 걸고 아구지에 원투 갈기면 이김. 진지하게 보면 빠따로 백스텝 밟으면서 조지면 될 듯. 야생의 맹수랑 집에 누워서 폰하던 너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100% 붙기 직전에 오줌 지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듯. 치타랑 붙어서 이기면 5억. 여러분은 집에 누워서 폰만 한다고 해서 세렝게티 초원에 내가 저렇게 치타랑 1대1로 붙게 되는 상황이면은 누워서 폰 하겠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기지. 난 이길 수 있어. 난 진짜 이겨. 난 솔직히 뭐 빠따면 너무 쉽고 만약에 이제 벽돌로 했을 때 10억 준다? 그럼 난 무조건 벽돌 하지. 나는 벽돌이면 이길 수 있거든. 나는
나 아, 나는 무조건 해. 어, 너무 개꿀. 치타는 포메라니안선에서 컷이야. 치타는 해볼만해 여러분들. 솔직히 치타는 난 진짜 해볼만하다고 생각해. 사자나 호랑이는 말도 안 되고 어, 내가 그냥 초살당하고 찢겨 죽을 거고 치타는 이기지. 상처 하나 없이 이기지. 어. 치타 생각보다 조금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 어. 넘어갑시다. 레딧에서 보는 한국 의사 파업 스포츠카의 비유를 했다. 어, 이번에 저 정부에서 의사 7,000명 면허 정지시킨다 그러고 요 사태로 인해서 변호사 사무실이 완전 논았대. 의사들 겁내 찾아와가지고 이거 소송하려고 한다고. 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멋진 스포츠카를 소유한 수천 명의 사람들 중 당신이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 수백만 명 중의 사람 중 하나면 명성이 떨어집니다. 별로 그렇게 막 신박한 비유도 아닌데. 요게 재밌던데. 개초딩 비유야. 저 비유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비유는 아니야. 거기다 이제 의사들이 이번에 이제 지금 의사 파업 사태 훨씬 전부터 의료업계에 있었던 악습, 폐습, 관행, 더러운 부조리 이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와 약사, 예, 이 의사와 약사, 약국, 병원, 병원과 약국, 예. 처방전 300장에 5억, 약국에 삥 뜯는 의사들. 예. 저희가 버는 돈이 있으면 3억 원을 병원에 따로 갖다 바쳐야 됩니다. 지원금을 내야 돼요. 병원에서 원래 처방전을 하루 300개 잡아줄 테니까 5억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올 사람 없다고 그나마 줄인 거고. 뭔 얘기냐면은 너네 병원에 우리 환자들이 처방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니네 그 약국에다가 해줄 테니까, 손님들 저기 해줄 테니까 너네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처방전대로 약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개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다가 지원금을 대라는 거야.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처방전이 거의 수익의 저희 약국 수익의 90% 이상입니다. 예. 만약에 처방전 수입이 없으면은 저희는 문 닫아야 돼요. 약국 할 수가 없어요. 상생관계가 아니라 공생관계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갑을관계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봐봐, 웃겨. 이게 병원에 환자들이 약을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그 약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약국이 없으면 병원도 약국이 없으면 둘 다 존립하기가 힘든 그런 공생관계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사들이 이러는 거지. 야, 너네 우리 아니면은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 우리 처방전 써주고 약 좀 지어주면 너네가 이걸로 수익 얻고 너네들이 먹고 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니네 밥줄인데. 우리 병원 인테리어비 한 2, 3억 정도는 니네가 좀 태워줘야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장사하기 싫어? 먹고 살기 싫어? 이런 거지. 패권을 흔드는. 처방전 한 건당 퍼센티지 일정액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더라. 건당. 그래서 지원비를 못 주겠다. 아, 의사님, 선생님, 저희 못 드리겠어요. 이거 저희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요? 예. 네. 처방 목록을 갑자기 바꿔버리고.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일부의 이야기겠죠. 예. 이것도 일부의 이야기겠죠. 예. 족 같은 의사 원탑. 남자분들은 다 한 번씩 겪어봤던 군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군의관이 있고, 예, 신검 받을 때. 자, 고개 올려. 자, 찍는다. 유일하게 나에게 반말을 찍찍 내뱉었던 의사. 인성검사 후에 기초적인 검진을 받았다. 발목에 제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오래 서있지도 못해요. 꾀병 부리지 마. 꼬우면 망치로 발목 부수던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통과. 저기 가봐. 저 가봐. 이런 새끼들이 걸어다니면 1급으로 친다. 상담 그런 거 해주지도 않는다. 물론 좀 꾀병 부리고 그런 나이롱 환자들도 있겠지. 너네 병무청에서 어이없는 인신공격 당해본 적 있냐? 이거 의사 파업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 긁어부스럼, 그러니까 긁어가지고 계속 뭔가 저 파내려고 한 게 이거 2018년도에 올라온 글이야. 난 갑상선 항진증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내과 담당 징병이사 땡땡땡 이 사람 말 되게 함부로하더라. 반말 툭툭 던지던데. 툭 까놓고 말해서 살면서 갑상선 같은 거 필요 없는 건데 왜 그동안 절개 안 했냐? 어차피 갑상선 없으면 평생 보충제 먹으면 되는데 뭔 호들갑이야? 이런 식으로 꺼리낌 없이 말하더라고. 결국 내과는 상급 받고 정형외과로 4급 받았다. 나한테 틱틱댄 건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어차피 공익도 받은 거 억울할 것도 없는데 내 옆에 다른 환자 중에 신장질환으로 온 녀석이 있었다. 좀 지능이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왔더라. 아, 근데 그 할머니가 천주교 신자인가 봐. 손주 옆에서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올릴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씨 몇 번 말해 알아들어. 지금 네 그걸로는 공익 못 탄다고? 너 엄살 떨면 내과 학회에 보고해줄까?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울먹이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 7번 어눌한 목소리를 반복하더라. 갑분싸 됐음. 마지막이 가관이었다. 아씨 할머니까지 팔아먹고 연극하고 지랄이 천주교 아 하나님 얼어디질 아유. 이걸 내 눈으로 목격했다. 신검할 때 의사들 싸가지 없는 이유가 뭐야? 뭐 그런 이야기네. 넘어갑시다. 졸라 시원하게 의사들 갖다 비판한 글 하나 있었는데 실베 글에. 근데 너무 세가지고 내가 안 갖고 왔었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그걸 보고 싶네. 나 금방 갖고 올게요. 그래서 여러분 있어 봐봐요. 예.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던 글인데, 유튜브? 누구였더라? 의사 비판하는 거였어. 의사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이었나 뭐였나 근데. 글이 진짜 개빡세더라. 이 새끼들은 조폭 다루듯이 다뤄야 된다고. 사람 국민의 생명 갖다가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지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은 조폭이나 다름없는 새끼들, 조폭보다 더한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이 새끼들 저 새끼들 하면서 막 개쌍욕을 박는데, 와, 나 그 글 읽으면서 이거 우리 내가 방송에서 다룰 수 있을 글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글이었어. 보신 분들 계신가? 깡패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요거 같은데? 의대증원. 아니야. 이낙준. 이거 맞는 것 같아? 닥터 프렌즈? 맞나? 아닌가? 아, 이거 아니야. 아, 개쌍욕 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좀 보고 가면 좋을 텐데. 아, 내가 가지고 있을걸 그랬네, 그 글을. 너무 수위가 세긴 했는데, 지금 보여주면 여러분들, 어우, 시원해, 어우, 사이다! 할 것 같아갖고, 구글에 뭐라고 검색했어요? 금방 찾을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봐. 깡패 조폭에 막 비유하면서 이 새끼들 저 새끼들 하면서 막 의사 조폭 다루듯이. 여기 있다 이거다. 배터리 아저씨. 맞아. 요거 조금만 기다려 봐봐. 맞아. 어우, 잘 찾았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역시 집단 지성은 훌륭해, 대단해. 배터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었는데, 배터리 아저씨 의사? 여깄다. 배터리 아저씨 의사한테 왜 이렇게 화났냐. 배터리 아저씨가 누구야? 여기 있다, 박순혁. 여기 나온다. 봐봐. 여기. 그, 배터리 아저씨의 의사 패는 거 보소. 전투력 덜덜. 아무튼. 의세 카르텔 씹새끼들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의세 씹새끼들이 개 난장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국가의 권위와 국민의 안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저 한 줌의 특권 카르텔 새끼들은 구두발로 압수수색하고 구두발로 압수수색하고 깜빵에 쳐넣고 콩밥 먹이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조폭 새끼들 다루듯이 다녀야 한다. 오, 대려 조폭보다도 더한 십새끼들이니까. 대한민국 정문 직종 중에서도 유독 의사 직군만 월등히 소득이 높다. 왜 그럴까? 김대중 정부의 의학 분업 개혁 과정에서 저들의 의세 카르텔의 위세에 눌려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비굴한 타협을 했고 그 이후 23년간 의사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업 의사 평균 연봉은 4억 원을 육박한다고 한다. 그조차도 절세, 탈세를 통해 분명히 축소 신고할 것일 테니 실제로는 두세 배가 될지도 모른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사의 연봉 또한 다르지 않다. 이들의 연봉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것은 이들 의사의 공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다. 이 카르텔이 워낙에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이 지난 23년간 무려 3번이나 수포로 돌아갔었다. 그 결과 늘 돗대기 시장 같은 일반 병원, 응급실 뺑뺑이, 필수 의료 과목 의사가 희귀해지고 지방 병원에선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의사 씹새끼들은 의사가 적은 게 아니라고 개 나발을 불고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사들의 승인을 득하라고 주장하며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정신나간 언론들, 영원 팔아먹은 지식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과거에 사법시험은 한 해에 100명을 뽑다가 1000명까지 정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한 해 배출되는 숫자는 더욱더 늘어났다. 그 결과 발에 치우는 게 변호사가 됐고 평범한 국민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인회계사 시험도 내가 준비하던 90년대 중반에는 매년 300명을 뽑았는데 지금은 1000명으로 숫자가 늘었다. 그 결과 과거에 만연했던 분식회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나는 사법시험이나 CPA 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변호사나 회계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다.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파업이 있었다는 얘기 또한 들은 적이 없다. 유독 의사 씹새끼들만 이러는 거다. 그만큼 그들 카르텔이 공고하고 위세가 강력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의사 씹새끼들의 시건방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에선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운운하는데 이런 의사 씹새끼들 카르텔 혁파하는데 검찰 독재를 한다면 이런 독재는 쌍수 들고 대한형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재라면 그야말로 정의로운 독재가 아닐 수가 없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의사 씹새끼들이 버리장머리를 고쳐주시기를 응원한다. 야, 진짜. 야. 진짜 찰지게 팬다.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의사 씹새끼들. 국가의 권위와 국민의 안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저 한 줌의 특권 카르텔 새끼들. 야, 아주 그냥 표현이 여러분들도 거진 시원하다라는 반응이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제 지인이 바이크 사고가 났어요. 엊그저께. 예, 이틀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틀 전에 저녁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바이크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예, 이제 응급실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근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지금 다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전공의가 이제 없어가지고 간호사들만 개고생하고 있대.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나중에 오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병실 배정받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기흉이 있고 뭐 좀 저 갈비뼈가 세 대가 부러지고 엄청 다쳤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가 없대는 거야. 의사가 지금 같을 때 다치면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픈 사람들은 무슨 죄야. 돈이 있어도 이게 뭐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요럴 때 다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제 슬슬 의사, 의사 커뮤니티에 슬슬 쫄려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예.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입니다.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저는 3개월 면허 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습니다.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선후배 동기들과 3, 4년 지내야 되는데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선실기라는 이름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동기들이 불이익 받는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 저 혼자 복귀하면은 좆될까봐 무섭습니다. 의사 커뮤에 참의사라는 명단이라며 어느 병원에 몇 년차 누가 복귀했는지 정리한 명단이 있어요. 리스트가. 그리고 이름 세 글자가 적힙니다. 자랑스럽게 제보하면 바로바로 추가하겠다고 말하고 있더군요. 파업에 반대하는 파업에 반대하는 듯한 글만 올라와도 온갖 쌍욕의 패들이 밤거리에 뒤통수 후려치겠다라는 뭐 그런 험악한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립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나는 그 면허 정지가 아예 그냥 평생 정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개월만 당하는 거래. 그래서 나는 사실 처음에 의사들 면허 정지된다길래 나는 약간 아예 박탈시키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 복귀하겠네. 금방 좋아지겠네 했는데 아직까지도 몇천 명이 그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와, 이 의사 이 양반들 진짜 신념 지린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몇 년을 태워 인생에 거의 한 10년 정도를 태워가지고 의사가 됐을 텐데 이 양반들 진짜 야무지네. 결속력 개쩐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3개월밖에 아니더라고. 3개월만. 참나.